안녕하세요. 대충하는 음악 카미툴입니다. 사운드 디자인을 하거나 믹스를 할 때 빈티지한 질감을 내보려고 EQ, 펌프, 사츄레이터 하나하나 신중하게 찾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신 적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채널 스트립 하나 구해서 쓰는 편입니다. 너무 비싸지도 않으면서도 질감 제대로 낼 수 있는 채널 스트립 하나만 있어도 작업할 때 시간 효율이 매우 좋아지는데요. 오늘 제대로 소개해드릴 플러그인이 딱 우리가 찾던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바로 유니버셜 오디오사의 센츄리 튜브 채널 스트립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센츄리 튜브 채널 스트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관을 보시면 튜브 프리앰프가 제일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옵터 컴프레서, 그 다음에 마스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웃이랑 인 보시면 인을 하면 이 모듈 자체가 활성화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옵터 레벨러 보시면은 지금 인 할 때 이렇게 레벨러가 달라지죠. 그리고 마스터에 있는 오프랑 인을 하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켜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바이패스한 상태로 한번 베이스에 걸어서 들어볼게요. 네, 원래는 이런 소리입니다. 베이스만 들어볼게요. 네, 여기다가 이 플러그인을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 놓고 한번 켜볼게요. 컴프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작아지고요, 소리가. 네, 오버로드도 뜨네요. 지금 레벨 자체가 좀 올라가 있어서 레벨을 낮추면 인풋 레벨이죠, 이게. 프리앰프에 있는 레벨 자체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오버로드 그리고 세츄레이터 걸린 느낌의 사운드가 만들어져요. 0을 만들면 아예 소리가 안 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우 세팅은 콘덴서에 적합하다고 하고 하이 세팅은 다이나믹이나 리본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센츄리 튜브 채널 스트립의 프리앰프는 진공관 프리앰프가 제공하는 그런 따뜻함과 디테일을 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고요. 들어보면서 한번 느낌을 한번 볼게요. 하이로 해볼게요. 로우로 했을 때는 오버로드가 안 걸리는데 하이로 했을 때는 거의 많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깎아주는 것도 이거 해보면 거의 대부분 프리앰프에서는 로우랑 하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벨 프리앰프의 레벨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세츄레이터 감이나 이런 질감을 조절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퀄라이저 모듈 한번 볼게요. 이퀄라이저는 10kHz 헤드시부터 이렇게 하이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드 쪽은 저희가 이렇게 300Hz부터 7.2kHz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로우는 110Hz 밑으로 데시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를 최대한 올려보니까 요런 소리가 난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이러면 좀 먹먹하죠? 미드 파트 볼게요. 300Hz에서 2kg까지 올려볼게요. 굉장히 저는 이 사운드가 빈티지해진 것 같아요. 7kg까지 올리면 이런 느낌이 나고요. 미드 쪽을 2.2kg 쪽을 부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가보면 존재감이 작아지겠죠.
자, 이제 로우 파트 보겠습니다. 역시 베이스는 로우 파트가 좀 많아야겠죠? 제 생각입니다. 좀 더 묵직하고 둔탁한 그런 사운드를 내고 있습니다. 인아웃을 한번 켰다 껐다 해볼게요. 이퀄라이저가 없으면 이런 사운드인데, 이퀄라이저를 넣으면 이런 베이스가 됩니다. 컴프 쪽을 보겠습니다. 컴프 쪽이 되게 간단하게 노브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작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일단 없이 들어볼게요. 컴프를 켜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컴프레서를 먹일지는 0에서 10까지 이렇게 저희가 세세하게 노브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이 조금 있는 베이스가 좋아서 컴프를 조금만 먹여볼게요. 아웃풋은 당연히 크고 작은 소리를 이렇게 노브로 설정할 수 있고요. 네, 지금까지 센츄리 채널 스트립을 통해서 베이스 사운드를 제 스타일로 만들어 보았는데, 특별히 조작 방법이 어렵다거나 조작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없었어요. 이게 채널 스트립의 장점이고, 특히 센츄리 채널 스트립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쉽게 제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큰 장점, 유니버셜 오디오사의 플러그인들은 프리셋이 너무 잘 되어있죠? 네, 그래서 프리셋 몇 개만 보겠습니다. 베이스 쪽이니까 베이스 프리셋 하나 걸고 들어볼게요. 이게 프리셋입니다. 프리셋 끄고 프리셋 걸린 플러그인을 켜고, 네, 이런 느낌을 프리셋들도 좋은 게 많으니까 직접 설정하지 않고 프리셋만 이렇게 걸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좋은데요. 깔끔하고. 네, 스무스 베이스 신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드럼 한번 볼게요. 드럼 사운드는 원래 이런 사운드예요. 여기다가 센츄리 튜브 채널 스트립만 딱 걸어보겠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여기서 조금만 더 선을 봐볼게요. 튜브 프리앰프도 조금만 조절해 보겠습니다. 오버로드를 걸리게 해서 세츄레이터 감을 좀 줘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원본 사운드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원본 사운드고요. 세팅한 값은 이렇습니다. 이 콜라지를 좀 더 하이를 높여야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이 많은 드럼을 좀 컴프레서를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터 쪽 프리앰프를 먹여가지고 나만의 그런 질감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들어볼게요, 베이스랑. 원본 사운드 궁금하니까 둘 다 끄고 들어볼게요. 올라가면 끄지니까. 이런 사운드였는데 제가 센츄리 튜브 채널 스텝으로 만진 사운드는 베이스는 이렇고 드럼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설정할 수 있죠. 네, 굉장히 빠르게 제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노브 몇 개만 움직여도 확실히 다른 사운드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유니버셜 오디오사의 센츄리 튜브 채널 스트립. 비싸게 이것저것 살 필요 없이 이것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심지어 8월 16일부터 기어라운드에선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무료 다운로드 링크는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스튜디오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설명란에 달아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대충하는 음악 카미투로의 제대로 된 플러그인 리뷰 마치겠습니다.